가장 좋아하는 건 이거다. 두 글자. 무엇일까요? 아부드. 정답을 맞추셨는데? 네. 그걸 이제 중립적으로 표현하면 칭찬입니다. 정확히 말씀하셨어요. 근데 누구에겐 아부고 누구에겐 칭찬이냐? 그거 아니죠. 그분도 절실하게 원합니다. 칭찬의 효과는 나이에 비례한다, 정비례한다, 반비례한다, 아무 관계없다. 아무 관계없다? 힌트 드릴까요? 시어머니가 혹은 친정어머니가 김치를 담그셨어. 젊었을 땐별 얘기 안 해도 넘어갔어. 나이 드실수록. 그렇죠? 정답 나왔죠? 나이 들수록 칭찬의 효과는 더 커진다. 누구냐에 관계없다. 직위에 관계없다. 시어머니 녹이는 방법. 귀신같이 어머니 그 특징을 딱 집어서 이번 깍두기는 다른 거다 잘못됐어도 무가 파삭파삭해. 그럼 그 얘기만 딱 하는 거야. 그런 거는 좀 훈련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저는 거기까지 역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울산에서 저기 김창호 선생님 오늘 왔습니다.